C'est ton père, Eve. 아. 네, 또 하나의 반가운 목소리. 알로? Oui, oui, on vient juste d'arriver, on vient juste de se retrouver, voilà. Mm. Oui, non, mais ça va. La tout, boîte de Kleenex tout, tout va bien, toute la boîte de Kleenex a été vidée. Ah, 지금 아빠 혼자 뭐 따로 살아서 지금 부모님 미안해서 우리 아빠 따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프랑스에 온다고 했으니까 따로 자기 집에서 계속 전화 옆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동생 부부를 위해 언니들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방스식 선물 바구니. 야, 와, 이거 올리브유. 왜냐하면 프로방스 지역은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유로 유명해요. 아, 그렇군요. 와, 샴페인. 샴페인. 프랑스 샴페인. 프랑스도 샴페인으로 유명해요. 왜 이거 보통 샴페인 이렇게 많이 안 사고 많이 안 마셔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샴페인 마실 때 특별한 의미 있어요.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 있을 때 샴페인을 마셔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다시 만나서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서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라서 샴페인을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에바 씨 부부도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다. 800대 그때 인사를 못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 이렇게 보통 일반 정장 입고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 한국에 그래도 자랑이자 어떻게 맛깔나는 옷 한복을 입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잘 살겠습니다. 한국에서 올린 결혼식에 어머니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제야 절을 올리며 마음에 쌓아두었던 짐을 내려놓는 에바 씨. 인생 할 바를 몰라요. Merci. Merci. C'est la. Personnellement, je suis sûre, très sûre, que ma fille va être heureuse avec Lucas, parce que je sais qu'elle l'aime. Et je sais qu'ils s'occupent beaucoup, beaucoup d'elle. Et ce que je leur souhaite, c'est de vivre très heureux et de me faire au moins un ou deux beaux bébés. Mmh. Ils sont très beaux. Et voilà, santé, santé, santé. 기쁜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으로 축배를 드는 가족들. 꿈 같은 고향에서의 첫 하루가 그렇게 지나간다. 다음 날 에바 씨 부부는 어머니와 함께 샤토우나의 옆 도시 아비뇽을 찾았다. 아비뇽은 14세기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 자리가 옮겨오며 70여 년 동안 가톨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Mais la ville est restée très célèbre à cause de la présence des papes pendant 70 ans. C'est pour ça qu'on appelle la cité des papes. Voilà. 교황청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 베네제 다리. 바람과 이렇게 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돌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어요. 다리가 이렇게 어스러졌어요. 그 여러 번 다시 만들어 봤는데 계속 바람 때문에 물 때문에 계속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데 유명한 프랑스 미녀 노래 있어요. La chanson du pont d'Avignon. Sur le pont d'Avignon, on y danse sur le pont d'Avignon, on y danse tous en rond.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아비뇽엔 또 하나의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 1년에 한 번, 보통 여름날. 바로 1947년 시작돼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아비뇽 연극제다. 해마다 7월, 약 3주 동안 온 도시를 연극 무대로 바꿔놓는 축제.
벌써 거리 곳곳은 연극제의 열기로 뜨겁게 달궈져 있다. 대단하겠는데요. 네. 마침 오늘은 한국에서 원정 온 판소리 공연이 있는 날. 에바 씨는 한국 문화의 생소한 어머니께 흥겨운 공연을 보여드리기로 했다. 또 판소리 공연이요. Le concept du pansori c'est d'exprimer en fait ses sentiments et ses émotions profondes à travers la chanson. Donc la douleur, la peine, on exprime tout à travers la chanson. Voilà. 낯선 이국당에서 펼쳐질 오늘의 공연은 춘향가. 춘향은 물러앉아 울음으로 세월을 울보내. 비록 가사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소리꾼의 구슬픈 노랫소리에 조금씩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어머니도 어느새 공연에 흠뻑 취해 계셨다. 인상적인 공연에 관객들의 박수 갈채는 끊이지 않고. 울지 마세요. 맞아요. 어머니는 공연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는 듯 눈물을 훔치셨다. 처음으로 접한 한국 문화에 감동받아 하신 어머니 모습이 에바 씨는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다. 지금 이렇게 프랑스 와서 우리 남편의 고향에 대한 문화를, 고향에 대한 우리 남편의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전통적인 문화를 이렇게 엄마 고향에서 같이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좋아요. 진짜 그렇겠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느낀 아빈용의 하루가 저물고 고향에서 맞는 셋째 날. 에바 씨 부부는 마르세유에 있는 아버지 댁을 찾았다.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에바 씨가 온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며 할머니께 맡겨 지냈던 시간이 많았던 탓에 에바 씨와 할머니 사이는 더욱 각별하다. 아유, 정말 더 반가우셨겠어요. Qu'est-ce que tu penses de mon mari? Il est beau comme vous êtes beau tous les deux. Tous les deux. 아, 프랑스 분들은 인정을 하시네요. 네. 네. 아, ça me fait plaisir de savoir que ma fille elle est ma petite fille est heureuse avec toi. Je sais. 오랜만에 3대가 모여 북적이는 집안. 할머니는 행복해 보이는 손녀딸 모습이 그저 흐뭇하기만 하다. Quand on est allé. Parce que ça me. Parce que j'ai la chair de poule aussi. Je suis émotionnée parce qu'il y a, il y a un moment qu'on ne la voit pas. Et je. Voilà, c'est un peu tout ensemble. C'est très différent. 한국에서 열흘 정도를 함께 지낸 덕인지 장인과 사위의 사이가 부쩍 가까워 보인다. Ils ont sacrifié le bois de noces pour vous. Alors vous faites quoi pour vous? nous, on est très contents qu'ils soient là. On va s'occuper d'eux. On va montrer à Lucas tout ce qu'on peut leur montrer de plus beau dans le coin. En deux jours, c'est pas beaucoup, mais on va aller à Marseille, on va aller sur la corniche, sur la côte, on va aller voir la mer, on va aller voir Notre-Dame de la Garde, on va aller. 아버지는 딸과 사위를 위해 준비하신 깜짝 선물을 공개했다. 바로 로맨틱한 분위기로 꾸며진 신혼빵. 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아버지가 준비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다. 신혼여행 기분을 내라며 센스 있는 소품까지 챙겨놓은 것이다. 와, 환영해. 내친 김에 아버지는 훌라댄스 시범까지 보인다. 정말 신혼여행 분위기 나는 거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쁘게 방을 준비할 줄 몰랐어요. 이 세계 꼭 바꿔야 되겠어요. 혹시 그때 누리셨습니까? 예. 얼른 진혁?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에바 씨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